내가 원래 대원외고를 시험을 봤어. 여러분 알아요? 대원외고? 우리나라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 제일 명문이에요. 제일 좋은 학교야. 다들 제가 대원외고 정도는 가볍게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1점 차이로 떨어졌어, 대원외고를. 내가 영어 듣기 평가 1번에 틀렸어. 근데 내가 영어 듣기 평가 1번에 틀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96에서 이효리 무한설풍 쓰는 거. 그게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야. 아, 이효리 무한설풍 가가지고 치고 듬 하고 딱 던지고 치고 듬 하고 딱 던지고 치고 듬 하고 던지고 이게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야. 96. 아, 빨리 연합고사 끝나고 가서 무한설풍 써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더욱더 빠져들 수 없는 킹창 인생이 시작됩니다. 대원외고에 갔으면은 나는 장담해. 진짜 눈 돌아가는 안경 끼고 사복고시 공부하고 있을 거야. 사복고시를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사복고시 공부 대신 킥오브스틱을 영원히 잡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내가 대원외고로 떨어지는 바람에 장충고등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옆에 GT월드라는 킹오브베트린들이 다 모이는 오락실이 있었어. 베트린들이 오지 않으면은 제가 제왕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날또 학교 끝나고 옆에 약수동 GT월드 가서 어떤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이 옆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저기 혼자 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약간 채치수 같은 느낌의 형이었어요. 어우, 너 잘한다. 너 장충고 맞지? 우리 팀에 들어오렴. 아니, 다짜고짜 킹오브 실력을 칭찬하더니 우리 팀에 들어오래. 팀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나우누리와 하이텔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3대3 단체전도 하고 서로 초코파이도 나누어주는 아주 훈훈한 재미가 있단다 하면서, 그 제가 고1이었는데 고3 선배 형이 저를 스카웃을 했어요. 덤다라는 팀이었어. 이름도 존나 유치한데요. 덤벼봐 다 죽어야. 덤벼봐 다 죽어. 그래서 덤다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웬 순딩처럼 생긴 애가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런데 제법 잘하는데 아직은 조금 지독함이 부족했어. 내가 이길 때마다 이 친구랑 같이 온 다른 친구들이 막이 친구랑 구박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잘한다며. 왜 지고 있는 거야? 잘한다며. 뭐,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이길 때마다, 아, 왠지 미안한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와 있는 불마 박연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마한테 가가지고, 저기, 너 배틀팀 있어? 어, 너 옆반인 것 같던데? 야, 우리 팀 들어와. 덤다라는 팀인데, 너가 필요해. 하면서, 그거 있죠. 루피, 너내 동료가 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마를 제가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마와 저 양대 에이스 체제로 시작된 덤다팀. 그냥 덤다팀 결성하자마자 그때 수많은 배틀팀이 있었는데 바로 8강에 진입하고. 아, 그런데 그때 불마네 아버지가 워낙 엄해가지고 불마가 대회를 못 나왔어요. 불마 없이 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8강까지 가고 떨어졌는데, 불마 있었으면 그때 준우승 각이었습니다. 우리 신선도 장충고, 저랑 불마 1년 후배예요. 장충고예요, 신선도. 배틀이 안 잡혀있던 나나 불마는 옆에 게임 스테이션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선이랑 얼굴을 자주 봤으니까 어쩐지 조금 낯이 익었던 거였고. 제가 인정하는 재능 원탑은 97때 처음 만난 저랑 동갑이에요, 최영일. 96, 97, 98, 99 현역 시절에 다 최강이었어요. 평소에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대회 예선에 연습 삼아 결승에서 우승하던 놈이었어. 그래요, 진짜 예토전생으로 치면은 초대 혹하게야, 초대 혹하게. 최영일은. 최영일이 약간 연예인 같은 놈이었죠. 최영일 떴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야, 야, 저 사람이 최영일이다, 최영일 왔다. 이번에도 저 사람이 우승이겠지? 그래서 영대지존 최영일과도 그때 만나서 사이좋게 지냈고, 덤다팀의 고3 선배들이 다 졸업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랑 불마랑 둘이 딱 남겨진 거야. 근데 배틀팀에는 3명밖에 없잖아. 불만의 동네에 배틀팀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고로 하나만 이상하게 드럽게 뭔가 치사빤스하게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물어보니까 불마 친구고 나랑 동갑이야. 연준이가 하는 말이, 어, 저 새끼 이광노라고. 어, 별명이 조광조야. 고로는 존내 야비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동네 형과 또 만나고 시작했습니다. 이광노, 지금 닉네임 동네 형이죠. 아무튼 그때 97대 다 만났어요. 우리 두 명밖에 없잖아. 그럴 때 갑자기 옆에 학교에 정태욱이라는 연예인 지망생 형이 있었어요. 키 크고 잘생겼어. 그래서 셋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질풍. 덤다보단 멋있지. 질풍 만들자마자 대회 4위하고 그 다음에 대회 2등하고 저랑 불만은 막
개인전 2위, 3위, 1위까지는 못했어. 최영일이라는 강력한 괴물이 버티고 있어서 1위는 못했고 대회에도 참여하고 개인전 단체전 다 참여해가면서 열심히 킹 오브 창 인생을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99로 넘어갔는데 이제 게임이 스트라이커라는 시스템이 나왔단 말이야. BC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도와주는 데가 갑자기 게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파오라는 캐릭터가 있었어.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장풍으로 막 따이구벙 따이구벙 하면서 장풍 던지고 꼬맹이 참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있었는데 걔가 2000년대 나와요. 근데 99때 걔 나왔을 때 최강 캐릭터였어. 슈퍼 캔슬 카운터 무드라는 게 있는데 장풍 조그만 거 던지고 캔슬을 왕장풍 던지는데 개 더러운 거야 이게 파오가. 나는 또 정파라서 99때 제일 꼴았다는 이오리랑 그 다음에 케이. 와 진짜 케이가 99때 주인공이라고 처음 나왔거든요. 쿄랑 이오리가 주인공에서 밀려났어. 쿄와 이오리의 유전자를 받은 은발이야 은발. 머리가 은발이야.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딱 등장해서 선글라스 딱 벗어 던지면서 올해 히토리 대 주분다.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 이러는데 족간지가 나는 거야. 졸라 멋있는 거야 싸우는 스타일도 막. 선글라스 던지고 선글라스 맞춘 다음에 갑자기 순간이 돼가지고 팬 다음에 마지막에 말도 안 된다고! 얘는 내 축해다. 이 K가 제 킹창 인생을 또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K라는 캐릭터. 그래도 K 요리 라이프로 대회 3위하고 아 이게 정파의 마지막 보루 배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무튼 지랄하고 드럽고 치사한 파오라는 캐릭터를 하는 사람이 그때 닉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닉네임이 아마 동네형이었을 거예요. 네, 이름은 이광노였을 거고 그래서 동네형이 드럽고 치사한 스스로 99 첫 대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동네형의 사파 동네퍼 형의 전설이 시작됐는데 정파 배논과 사파 동네퍼 형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전설이 시작됩니다. 형일이가 우승 놓치는 거 처음 봤어. 그런데 물론 그 뒤부터 또 최형일이 다 우승했어요. 그때 당시 태욱이 형이 갑자기 이제 약간 주색에 빠져 여자와 뭔가 술자리 이런 거에 빠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가서 연예인을 준비하겠다 이런 빠져버렸어. 킹창 인생을 떠났어 태욱이 형이. 그래가지고 저랑 불바로 또 둘만 덩거리 남겨뒀어. 2000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팀을 합치게 됐어. 그래서 매드 게일이 됐습니다. 매드 기어 플러스 질풍 매드 게일이란 팀으로 2000대가 킹 오브가 엄청 유행했어요. 배틀계는 제2의 전성기였어요. 킹 오브 2000대는 배틀 팀들이 너무 많았고 대회도 무진장 많았고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 약지동 GT월드에서 야 약지동 문 닫을 때 12시네 야 짱깨 하나 시켜서 먹자. 짜장면 시켜먹고 짜장면 시켜먹고 야 집에 왜 가? 자 오락실에서 자 오락실 의자 연결해놓고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2000에 완전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2000학번이 대학을 들어가서 예전에도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 연애 썰 뭐 비스무리한 거 풀면서 제 인생에서 놓친 게 가장 후회되는 이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썰은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킹오브를 매우 소홀히 했어요. 그때 솔직히 킹창 인생에서 빠져나왔어야 돼 내가. 그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2000 마지막 온게임 내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개인전을 준비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킹이랑 장관 이런 화력이 없는 캐릭터로는 2000의 한방게임 막 이런 전략 격투게임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라이프 클락 이오리를 장착하고 조스트라이커를 장착한 개인전을 준비해가지고 온게임 넷 라스트 2000 개인전에서는 최영일이 우승하고 제가 준우승을 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뭐 킹 오브 썰은 여기 킹 오브 2000까지 그 다음 썰까지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도 안 되고 추억이 있었네요.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